되기를 바라고 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 정말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단법인 한국 영화기획프로듀서협회 회장 영화감독 장태령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영화 8개 단체가 있습니다. 기획프로듀서협회, 감독협회, 배우협회, 촬영, 조명, 그 다음에 기술, 시나리오, 영화 이렇게 8개 단체가 있는데 8개 단체가 대종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강현직 대종상 집행위원으로서 15년 동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산악회 와서 보니까 여러분들 너무나도 정의로운 분들만 모이신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험난한 길을 이겨내신 그런 순발력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곡하게 바라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영화감독이 되겠습니다. 저는 아울러 최진사 집 셋째 딸, 마마인드 파파, 그 다음에 잔혹한 하루 등 영화 한 20편, 어린이 드라마 매직키드 마스리, 불라불라 블루짱, 우주의 손 마법조사 미르가운 등 한 30편, 그 다음에 구름빵, 로비누과 요정들 등등 기획을 하고 연출을 한 그런 감독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시의원 김경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기는 정치 모임은 아니지만 우리 이만식 회장님과 특별한 인연이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 뭐니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이쪽에 고려대학교 이학영 교수님 오셨죠?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선별산학회, 금성산학회 무궁한 발전되고요. 저는 생태환경학을 전공하고 생태환경학을 강의하고 있는 이학영입니다. 앞으로 자주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오늘 이렇게 샛별사랑산악회를 또 이렇게 이 행사를 해서 후원해 주신 분들이 계시네요. 서봉근님, 김용희님, 권태인님, 정재영님, 박인환님, 이창렬님, 정희영님, 강욱구님, 최재웅님께서 후원을 해 주셨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빈 인사도 간단하게 해서 그냥 대충 했는데 괜찮을까요? 인사 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식사 시간이 늦어진다고 하셔서 간단하게 1부는 이렇게 마지막으로 하고요. 식사 타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드십시오.